안녕하세요, 쓰리입니다. 오늘은 동력분무기, 동력분무기 80A짜리를 한번 쓰려보도록 할텐데요. 송님에게 들은 정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번째, 이쪽에 사용방법을 모르고 물을 넣으셨습니다. 물을 넣으면 안되는데 이 안쪽에 물을 넣으셨습니다. 엔진오일 넣어야겠죠? 가솔린 엔진오일이나 그런 윤활유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고, 그리고 일단 이 레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압이 전혀 생성이 되지 않으며 이쪽 앞에서 이 캡이, 고리스 캡이 빠진다고 합니다. 압이 생성되지 않는 것부터 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압이 생성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일단 여기 있는 물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실린더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수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있는 부분을 볼트를 빼서 오일을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부어서 그런지 물이 졸졸 흐르네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보호해주는 커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되고요. 일단 손님이 압이 안 생기다는, 손님이 이제 압이 안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압이 안 생겼던 원인은 바로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고무바를, V바를 잡아주는 건데, 이게 풀려있네요. 풀려있어서 얘가 헛바퀴 돈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친구를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기 전에 얘를 조이려면은 일단 얘를 풀러서 이 안쪽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부속들이 제대로 다 위치하고 있고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실린더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분해주시면은 앞에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얼음이 얼어 있는 것 같네요, 안쪽에. 그리고 밑에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기계가 고장나면 이 볼트 4개만 풀려도 모든 수리가 끝날 수, 모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속을 저희는 체크밸브라고 부릅니다. 네, 보시면은 체크밸브에 돌이 끼거나면은 요 중간중간에 이런 데 돌이 끼게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물질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여기에도 체크밸브가 들어갑니다. 이쪽에 체크밸브에도 이물질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잘 분해했고요. 체크밸브도 멀쩡합니다. 네, 체크밸브 멀쩡하고, 안쪽에 실린더에도 큰 끼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이탈한 거죠. 이탈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압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네. V자 모양의 오링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친구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만 빼놓고 다른 친구들을 조립할 텐데요. 보시면은 매개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네 개의 차이점 보시면은 이 친구가 살짝 얇습니다. 그리고 세 개는
새 친구는 똑같습니다. 네, 얘 어떻게 꽂냐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조그만 친구가 두께 얇은 친구가 맨 밑으로 가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네, 분해한 김에 체크밸브도 갈고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압을 올려주기 위해 이쪽에 저희가 보석을 갈았잖아요. 갈은 보석을 조여주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 조여졌습니다. 다 조였으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무엇을 하는 건지 알려드리면 이 앞쪽에 그리스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피스톨질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피스톨이 그때 이쪽에 있는 그리스가 일로 조금씩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돌려주시면은 차 있던 그리스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를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마지막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스를 양쪽에 놓고 나서 이제 저쪽을 이제 사용하다가 돌려주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톨에 이 친구가 묶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압을 내보는 한번 물을 담아서 한번 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가솔린 엔진 오일을 이용해서 기계에 엔진 오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동력 분무기에 엔진 오일을 끝까지 넣으면은 기계가 과부하를 받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게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딱 이 중간쯤에 가게 중간쯤까지만 차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신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살짝 보이네요. 이렇게 반까지 세워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점검해야 할 부분 중에서 가솔린 엔진 오일을 채워줬고 그리고 그리스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펌프도 교환해줬고 이쪽도 나사도 다 조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소수 쪽에 밸브도 잠겨있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